따라가서 초보공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기 작은 크기를 하고 있는 곰인데 저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모습입니다. 두 마리가 뭉쳐있어요. 자는 거야. 우리 반대에 가슴 곰은 대체로 노인 크기가 1m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작고 귀여운 곰이고요. 우리나라 신원기념은 325 지정이고요. 우리 왼쪽에는 연계라고 하는 곰이 잠을 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은 유라시아 곰이에요. 우리 곰들은 겨울잠을 잔다고 해서 너무 귀여워. 우리 친구들이 사실 겨울잠을 자는 게 너무 게을려.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동물들, 곰들의 본능에 따라서 우리 겨울만큼은 잠이 쏟아지는 곰이죠. 그 뒤에도 사실 더 찾아볼 수 있는 곰이지만 우리 일어나 있는 곰들이 있습니다. 스컷과 스컷을 따로 분류해주는 이유는 스컷이랑 스컷을 차지하기 위해 많이 괴롭히고 싸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여러분들도 보여드리죠. 나무를 타고 일어나 앉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 골뱅 골반뼈가 사람의 골반뼈와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 곰들은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서는 게 굉장히 자유로운 고동물 친구예요. 우리 이쪽에는 덩치가 커다란 곰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왼쪽으로 새돌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볼게요. 진짜 커. 골반뼈가 엎드렸을 때 우리 오른쪽을 보시면 앞에 있는 밝은 살의 친구가 포세이돈이라고 하고요. 뒤에 있는 친구가 해돌이라고 하는 곰입니다. 우리 곰 친구들 일어서면 2m 넘고 3m에 가까운 키를 갖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처음 태어났을 당시 아기였을 때는 여러분들의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나요. 그 무게는 약 300에서 400g밖에 되지 않죠. 하지만 이렇게